안녕하세요. 써니입니다. 핸드 블렌더로 마늘을 먼저 다져 보겠습니다. 버터? 뭐야? 나가. 마늘 여섯 알맹이죠? 여섯 개를 작은 초퍼거든요. 작은 다지기. 여기에다 넣고 한번 다져 보겠습니다. 두세 번만 눌러도 그냥 잘 다져집니다. 브라운 핸드 블렌더 MQ9045 제품인데요. 인터넷 구매가로 14만 3,1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브라운 핸드 블렌더 9000 시리즈는 다 220V에 1000W급으로 본체는 다 동일합니다. 9005는 그 거품기랑 본체만 있고요. 9035는 작은 다지기가 추가되어 있어요. 그리고 9045는 큰 다지기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.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MQ9005가 제일 좋지만 9045는 가성비는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 본체에다가 다지기 두 개 추가하느라고 금액을 8만원 정도를 더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가성비는 안 좋지만 초퍼 다지기라고 하는데 저 작은 다지기와 큰 다지기가 꼭 필요해서 9045를 선택했습니다. 이걸 저 정도만 놓고 계속 가르면 괜찮았는데 잘 다져지는 것을 보고 욕심을 부렸어요. 제가 한 팩을 더 넣은 거죠. 다 갈리지도 않았는데. 지금처럼 추가로 고기를 더 넣은 것은 실패예요. 고기는 딱 넣었을 때 위로 튀어 올라가야지만 잘 튀거든요. 자, 할 수 없이 작은 데다가 다시 하겠습니다. 너무 오래 간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다져졌어요. 그래서 고기를 갈 때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. 지금도 약간 많아요. 그래서 좀 많이 고기는 잘 다져지는 것 같아요. 지금이 좋죠. 저 정도 양이 조금만 넣는 게 좋습니다. 자, 고기를 두 번에 갈 수 있는 것을 자 고기를 잘라서 이것은 조금 전에는 돼지고기였고요. 지금은 소고기입니다. 잘게 잘라서 이제 큰 데다가 갈아야 되겠죠? 적당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만 갈으면 정말 알맞은 크기로 갈아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튕겨서 갈으면 원하는 갈렸었는데 지금은 햄버거 스테이크용으로 적당하게 잘 갈린 것 같아요. 고기가 잘 갈렸네요. 자, 나머지도 넣고 갈아 보겠습니다. 조금만 넣고 갈면은 역시나 알맞게 잘 갈렸어요. 조금씩만 넣고 갈면은 정말 잘 갈리는 것 같아요.
작은 다지기와 큰 잘 갈렸죠? 또뭐 갈아? 양파. 양파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볶은 양파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파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냥 주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칼로 가르는 거를 추천합니다. 너무 양파는 주스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양파 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계란으로도? 응. 빠르게 돌려보도록 할게요. 빵가루와 계란을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습니다. 그리고 알맞은 점도가 나올 때까지 빵가루를 넣습니다. 고기를 집에서 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대충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듭니다.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브라운 핸드블렌더로 만든 갈은 고기입니다. 이번에는 냉동 닭가슴살입니다. 냉동 닭가슴살. 조금 그 아까 반죽 반을 남기고 냉동, 딱딱하게 얼은 냉동 닭가슴살을 넣고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동 닭가슴살 브라운 핸드 블렌더로 잘 갈립니다. 조금 곱게 갈려서 그게 문제였는데 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.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어요. 이렇게 얼음이나 냉동식품을 갈을 때는 칼날을 바꿔서 갈아야 돼요. 흰 모양의 칼날을 바꿔서 갈아줍니다. 냉동 닭고기가 이렇게 가루처럼 갈릴 정도면 얼음을 이용해서 팥빙수도 만들어 먹고 케이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곱게 갈렸어요. 냉동 닭고기를 햄버거 스테이크에 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냥 해동해서 갈아주세요. 닭가슴살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. 다이어트를 위해서 닭가슴살을 넣었어요. 닭고기가 들어가서인지 색깔이 좀 하얀색이 납니다. 브라운 핸드블렌더로 이렇게 고기를 집에서 직접 갈아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었어요. 맛있겠죠? 완성됐습니다.
통중 오리엔탈 소스랑 스테이크 소스를 이용하겠습니다. 오늘은 브라운 핸드블렌더 MQ9045를 보았습니다. 내돈 주고 산 제품인데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